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네, 오늘은 수동으로 선풍기 속도를 조절하고 타이머를 조절하는 부분을 리모컨으로 제어할 수 있는 보드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알리에서 약 7,300원 정도로 구매를 했는데요. 무선 리모컨 선풍기로 개조할 수 있는 보드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박스에 보면요. 자, 리모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칭 파넬이 하나 있습니다. 매칭 파넬이 있고, 그 다음에 리모컨 선풍기 제어할 수 있는 제어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7,300원인데요.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리모컨으로 회전 속도나 타이머 등을 제어하는 보드의 설명에 앞서 예를 돕기 위해 선풍기의 작동 원리와 구조의 설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선풍기는 우측의 그림과 같이 회전하는 모터에 선풍기 날개를 연결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통 선풍기 모터는 좌측과 같이 모터 코일 내부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권선이 0번 선을 기준으로 1번, 2번, 3번으로 각각 나뉘어져 건선수가 다른데 이 건선수에 따라서 모터의 회전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원의 후단에는 타이머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 0번과 1번에 AC 220V 전원이 인가되면 미풍이 되고 0번과 2번에 전원이 인가되면 약풍이며 0번과 3번이 연결되면 강풍으로 회전 속도가 바뀌는데 이렇게 0번 선을 기준으로 속도 조절 셀렉터 스위치의 선택에 따라 어느 선이 연결되는가에 의해서 회전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또한 속도 조절 셀렉터 스위치의 기능은 동일하며 좌측과 같은 원형의 로터리식 회전 방식이 있고 우측과 같은 직사각형 형태의 4개의 버튼으로 된 누른 버튼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컨으로 제어하는 선풍기 보드를 보면 좌측 3핀 커넥터의 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입력 전원 단자로 AC 220V를 연결하고 그 다음 세 번째의 컴 단자는 두 번째와 같은 단자로 부하측에 AC 220V를 공급하는 한 선의 공통 단자인데 선풍기의 좌우 회전 모터와 메인 모터에 같이 연결해주고 나머지 부하측의 AC 220V 한 선은 그림과 같이 각각 보드의 지정된 단자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드에 추가로 연결되는 매칭 패널이나 리모컨의 제어에 의한 출력에 따라서 회전 모터나 메인 모터의 속도 등을 각각 따로따로 제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실제로 테스트 해보는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모컨은 자 여기 보면 A3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A3 배터리를 이거는 충전식 배터리인데 자 A3 배터리를 일단 리모컨에 체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리모컨에 자 신호가 들어오죠. 우리가 이 신호가 보이는 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하거든요. 이거는 IR 리모컨입니다. RF 리모컨이 아니고 IR 리모컨입니다. IR 리모컨은 특성상 장애물이 수신부와 송신부하고 장애물이 중간에 있으면은 서로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요. RF는 방향 관계없이 되지만은 IR 리모컨은 지향성 리모컨으로 수신기와 송신기, 이 송신기와 수신기거든요. 이 수신기와 서로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은 서로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됩니다. 항상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요. 이 지향성으로서 바로 직선 방향으로 쏴야 되지, 반대로 쏘거나 그러면은 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C220을 두 곳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AC220을 연결을 했고요. 각각 한 선씩 연결하고, 여기 L과 N이 있거든요. 라이브와 내추럴이 있는데, 이거는 좌우 아무 곳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커먼 단자, 공통 단자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바로 직결대가 있습니다. 이 직결되어 있는 커먼 단자를 이렇게 부하와 이렇게 이 부분과 부하를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면은 스윙이 있고 콜드 있고 1, 2, 3이 있거든요. 여기에 스윙은 선풍기의 좌우 회전하는 회전 모터를 연결하는 부분이고, 콜드는 선풍기에는 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 속도 1단, 2단, 3단입니다.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일단 선풍기는 연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윙 모터 부분에서는 소형 LED 인디케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스윙 부분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콜드는 필요가 없으니까 연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 1단에다가 이것을 연결하겠습니다. 220LED를 인디케이터 LED를 1단에다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2단에 자 2단에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3단에는 이 LED 전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각 한 선씩 남은 것을 서로 묶겠습니다. 서로 묶어 가지고 커먼에다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커먼에다 연결하고, 여기는 이 커먼 선에 커먼 선과 이 마지막 이 같이 세 개를 묶은 부하를 여기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다 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매칭 패널을 여기다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매칭 패널을 연결했고요. 매칭 패널까지 이제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전원을 올려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습니다. 자, 먼저 리모컨으로 작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 1단이거든요. 1단에 연결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자, 2단이거든요. 230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230볼트가 여기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3단 LED로 네,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1단, 2단, 그 다음에 3단, 그 다음에 끄는 거 OFF,
오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단 스위치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단 스위치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3단 다 되죠. 자, 여기서도 자 1단이죠. 이 스피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자, 2단 되죠. 그 다음에 자, 3단 넘어가죠. 다시 1단, 2단, 3단. 자, 이렇게 넘어가죠. 자, 1단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자, 1단에 맞춰놓고, 이제 타이머를 보겠습니다. 타이머, 여기 매칭 판넬을 보면, 자, 이러면 1시간이 타이머가 적용이 됩니다. 1시간 후에 꺼집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2단. 자, 이러면, 자, 타이머를 한번 누르면 1시간입니다. 온 H대가 있죠. 그 다음에 두번 누릅니다. 그 다음 한번더 누릅니다. 그러면은 2H 2시간. 그 다음에 자 이러면은 1과 2가 같이 켜져가 있죠. 이러면 3시간. 그 다음에 자 이러면 4시간. 4H대가 있죠. 4시간. 그 다음에 자 이러면 1H와 4H대는 5시간. 그 다음에 2H, 4H 6시간. 자, 그 다음에 1, 2, 4가 되어 있죠. 7시간입니다. 최고 7시간까지 타이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타이머가 설정된 만큼 선풍기가 지금 돌아가는데 현재는 1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선풍기를 2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2단으로 이쪽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2단으로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3단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3단으로 하면은 이쪽에 전원이 연결되기 때문에 3단 선풍기가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1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작동을 안 시켰는데 이거 읽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스윙이라고 있는데 이 스윙이 있죠. 스윙은 선풍기의 모터 말고 선풍기 회전 모터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자, 스윙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스윙 모터에 전원이 연결되면은 회전 모터가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자 회전을 끌 수도 있고 회전을 켤 수도 있습니다. 자, 회전된 상태에서 지금 1단인데 자 이게 선풍기를 끌려 그러면은 자 오프 스위치 있죠. 오프 스위치를 같이 눌리면 회전도 꺼지고 선풍기 1단 돌아갔던 것도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널로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원하면 1단 켜지죠. 타이머 이건 아까 리모컨으로 해만 건데 자 리모컨으로 했기 때문에 대충 설명은 안하고 그냥 눌러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머를 조절할 수 있고요. 콜드는 필요 없으니까 연결을 안 했거든요. 콜드를 연결 안 했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해 보겠습니다. 스윙은 자 누르면은 스윙이 되죠. 회전 모터가 선풍기의 회전이 왔다 갔다 좌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스피드. 자, 2단. 그 다음에 3단. 다시 1단. 자, 이렇게 선풍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슬립 기능을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풍기를 켜고요. 자, 1단 스위치를 넣고요. 그 다음에 회전은 뭐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스윙에 LED 불이 들어와 있죠. 스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자 1단 스위치 놓고 자 슬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슬립을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1단에 슬로우로 되고 그 다음에 미디움으로 되고 그 다음에 하이로 되거든요. 자 선풍기 속도가 이렇게 자 3단에 갔다가 다시 2단에 갔다가 다시 1단에 옵니다. 다시 여기서 다시 2단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3단으로 또 넘어가죠. 그 다음에 꺼지게 됩니다. 자 꺼지게 되죠. 다시 3단에 또 켜집니다. 켜지고 2단에 갔다가 또 1단에 갔다가 다시 2단 갔다가
3단 갔다가 꺼지고 또다시 3단에 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슬립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미용으로 2단의 스위치를 놔봅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2단에 놔보겠습니다. 자, 2단에 자 불이 들어있죠. 이렇게 되면 1단은 제외하고 2단, 3단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2단, 3단, 2단, 약풍이 켜졌다가 강풍이 켜졌다가 약풍이 켜졌다가 강풍이 켜졌다가 이렇게 되죠. 자, 2단이 되고 만약에 슬립을 내놓고 3단으로 했을 때는 자, 3단이 불어와 있죠. 3단이 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3단만 켜졌다가 꺼졌다가 강풍이 불었다가 잠시 꺼졌다가 또 강풍이 불었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1단을 했을 때는 다시 자, 1단을 했을 때는 1, 2, 3단으로 갔다가 꺼졌다가 3단, 2단, 1단으로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요. 2단에 했을 때는 2단, 3단만 왔다 갔다 합니다. 3단에 했을 때는 3단만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슬립 기능입니다. 자, 선풍기를 끄겠습니다. 끄면은 오프 버튼 누르면 꺼지겠죠. 여기는 이 매칭 파넬에는 슬립이 없거든요. 슬립이 없고 매칭 파넬에는 타이머만 있고 콜드는 사용은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윙 있고 스피드 있고 온오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리모컨에서는 슬립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이 리모컨 이게 송신기고 이게 수신기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수신부 LED가 달리가 있거든요. 광센서가 달리가 있고 여기는 송신부 광센서죠. 이리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해서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드를 활용하여 버튼식 선풍기를 리모컨식으로 개조하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